기분 째지고 우리 없어? 나.
하시는데 오늘은 무슨 날? 토요일 날. 토요일은 밤이 좋아. 한번 더 올려드릴까? 그래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 그 노래가 곧 다음 편에 가면 나한테 있을 거지. 오케이? 가자. 한번 더 가자. 이제부터 뭐 기관에서가 나오네. 토요일은 밤이 좋아. 전부 다들 신나게 박수치고 점프점프하고 춤추시고 목소리가 깨끗이 변하네. 거기다가 이렇게 땀구멍까지 열리잖아요. 그러면 막 반스까지 벗고 노는 년이요. 여기다가 이렇게 잘생긴 남자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 아랫돌이 조개비도 열려요. 아이고, 나를 갖다 흥분을 시켜줘야 여러분이 볼 구멍이 많을 건데 신이 나야지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우리 어디 초상집에 문상원 그걸 그런 기분으로 앉아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어. 따따블로 힘들어. 따따블로 한 번 더 갈까요? 어차피 광만형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엿 먹으려도 싫다지, 물건 사려도 싫다지, 다 싫으니까 그냥 이 옆에서 만 원짜리 남자랑 주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돈 벌려고 먹고 여러분은 그 집을 구경하러 왔잖아. 뭐 먹으라면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잖아. 뭐 사람은 스트레스 받지. 그러지 말고 기분 내고 나한테 만 원짜리 하나씩만 줘요. 그럼 아무것도 안 받게. 그래서 이 청구석에 영양까지 왔잖아. 세상에 꼬짝이 꼬짝이 길이기도 길어. 왜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그래갖고 솔직히 우리 판타스틱에 공연단 여기 저기 팬들이 무지 많아. 오다가 너무 멀어서 그냥 간 사람도 있고 이게 가요 가요 가요. 아니 넌 조용해 지랄하고 공주병 걸렸나 이 형님. 아 공주도 쉬어야지 지금. 오늘 공주 생리 중이기 때문에 힘들어서 안 돼. 뭐가 12시? 어디? 저건 속도하는데 감사합니다. 벌써 걸어가는 자태가 틀리잖아 벌써. 예? 아니 인연이 떠들고 있는데 공주는 왜 찾고 지랄이요. 그러니까 돈 쓰고 욕 먹지. 공주 죽었슈.
그래도 신나는 밤인데 재밌게 놀고 엄마들은 그저 무슨 노래인지 몰라도 음악만 나오면 좋아하고 이제 젊은 층을 위해서 겨냥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이제 장구도 치고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나발도 불 거야 오늘. 예, 나발도 신나게 한번 불러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그 집 앞부터 옛날에 그 좋아했던 황홀한고백 막 이런 거 막 한번 지져대볼까?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노래도 따라해주고 막 웃어줘야 돼. 예. 그래서 요렇게 돈 만 원씩 주기 싫은 사람들은 우리 물건 하나씩 가져가요. 우리는 무조건 만 원이야. 예. 10만 원짜리도 만 원, 6만 원짜리도 만 원, 3만 5천짜리도 만 원, 나도 만 원. 다 만 원이야. 그래, 데리고 가, 데리고 가. 나 좀 제발 좀 데리고 가. 아우, 진짜. 내 나이 47에 이지랄하고 그냥 아직 무릎도 쑤시고 이제 허리 아프고 죽겠네. 저것들은 젊다고 하루 종일 떠들고 있는데 나는 오늘은 왠지 몸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예, 나는요 43살에 생리가 끝났어요. 여자가 생리가 끝나면 몸이 가벼워야 되잖아. 근데 왜 나는 감옥 갈수록 더 무거워지는 거 도대체가. 자 그러면은 저기 그 15-2로 들어가면 그 집 앞 시리즈가 있다. 그래서 그거 저거 이제 팔고가 찾느라고 시간을 걸릴 동안 아까서부터 편백남을 자꾸 찾더라. 편백을 아예 주고 가자. 스탑! 어? 15-2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두 번째. 오케이? 가자. 미지? 이 작은 숲이
말고. 시꺼먼 게 좋지. 염소도 후렴소 좋지. 감사합니다. 돼지도 흑돼지가 좋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 하물며 사람은 얼마나 맛있겠어, 시꺼먼 것이. 아, 예, 아유, 예. 오빠 잘 가라. 예. 아까는 돈 줄 때까지는 없었는데, 지랄하고 저 공주만 찾아니까 쟤는 됐고요. 나는 돈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을 잘 주는 사람을 좋아하지. 예, 그러니까 어차피 가는 김에 한 번 더 갈까요? 기분 좋지요? 똑같이 노래해도. 그러니까 내가 노래 알면은 막 소리를 지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하라고 소리 지르는 거지. 예, 얼마나 좋아. 술 먹는 놈들은 술 먹으라 대도 버리고 우리끼리는 우리끼리 노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아, 시계발처럼 그만 왔다 갔다 해 지르라고. 응? 공주 죽었어요. 공주 없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너무너무 재밌는 연속곡 중간에 잠깐 광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토요일이
그러시네, 그러시네. 아유, 내가 또 여왕 대접을 받네. 오늘까지 나서. 아유, 아파 됐어. 아니, 왜 이렇게 손을 끼치는 것이 괜히. 몸이. 나 생놈이 어깨 주물러준 건데 진짜 20년 만에 처음이야, 지금. 에이, 그래. 아유, 괜히 막 흥분되려고 그러네. 그치? 한번 더, 아빠, 어? CD 줄까? CD 두 개, CD 두 개. 아유, 세상에, 아까 도망갔던 놈이가 저만 저 맞아. 노래할 때 또 왔지, 저. 근데 물건 팔면 저것도 똑같다. 아, 해가라고? 최고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야 되는데. 두 개야. 아까 누른 거, 이 순사인도 있더니 그거 어디 갔냐? 이것이 벌써 꼽으셨구나, 저기한테. 아, 빠르다, 진짜. 아, 그거 보려고 보니까 언제 잽싸게 뽑아가고 이게 잔돈뿐만 남았네. 그리고 고마워 언니. 원래 그게 살림꾼이다. 순 넘으면 내보내 넘으면 이렇게 아무 때나 딴 년한테 맨날 써요. 그거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자, 우리 지금은 황홀한 고백. 밤이면 밤마다 두 곡 연장 나가죠. 예. 천년지기. 어, 이거 흉나는 거 하고 나서 해줄게. 한 번 더 지저대고. 왜냐면 이걸 더 지저대야 저것도 도망가기 전에 빨리 연맥이야 되거든. 알았지? 그래요. 그러면은 네. 거기 두 곡 연장 가고 나중에 천년지기 그거를 하나 신청곡 들어왔다고 나중에 양념을 해주고. 얘들아, 밴드들 너희들 1인당 5명씩 연맥이고 와. 알았지? 각자 개고생 했잖아. 자기 몫을 해야지. 저것들이 편하게 뒤에 뒷전에 앉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잖아. 진짜 따블 해야지, 장사해야지, 뭐 해야지. 저것들 진짜 그 뒷전에 앉아갖고 그 옆만 남고 앉아갖고 얼마나 거저 먹으려고 그래. 나와서 싸들어다녀야지. 자, 옆으로 가는 동안 나는 노래한다. 음악 뮤직 출발 가자. 이렇게 진짜로 진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했을 때는 그냥 꼭 여세 먹고 싶다는 게 보다 그냥 팔아주는 거지. 공주 죽었어 찾지 마라. 자, 그러면은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색소폰을 한번 불러줄게요. 야밤에. 그런데 천년지기는 한번 해본 거야지. 그치? 오빠가 돈 준 거니까. 천년지기 이거를 네, 색소폰을 불러서 네? 아 진짜예요? 어머 고마워 죽었네. 아 내가 색소폰 불러 그랬더니 그러면 천년지기를 응? MR로 기록자가 불러줘. 왜냐면 이 오빠가 천년지기를 불러달래. 왜냐면 시간이 11시까지 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쪼개서 불러줘야 돼. 그러면 나는 이제 땀 좀 닦으러 들어가고 우리 여기 판타스틱 직구석 그지 대장 귀공자 생기면 잘생겼죠? 우리 귀공자 한번 앞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 이름은 뭐라고요? 금왕수. 혹시라도 보고 싶으면 유튜브나 다음에 들어서 금왕수 치면 여기서 못 봤던 퓨전아이랑 한오백년 예 그리고 황진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못 보여주고 노래만 지쳐져서 미안하지만 기회 되면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귀공자 모십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